다리 고대마을 대리고성 더 에이션트 시티 오브 발리. 대리고성은 여뷰성, 작은성, 중화진 등으로도 불린다. 동쪽으로 어라이호이에, 서쪽으로 창산과 접해 있으며 성 밖으로는 호성화강이 흐른다. 마을 길이는 6km이며 옛날부터 현재 중국의 서쪽 지역 상원무역과 교류의 중심지였다. 현내의 중심지는 구시가지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져 있다. 고도가 해발 약 2000m 정도라서 고산병으로 고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 송나라 때 대리국이 이곳을 교육지로 삼아 성을 쌓은 흔적이 남아있는데, 도시 전체가 성으로 둘러싸인 형태였지만 지금은 성벽의 일부와 남문 북문이 남아있고, 남북의 문에는 대리라고 크게 쓰여있다. 대리고성은 원나라의 침략으로 파괴되었고 불에 타서 거의 남아있지 않다. 현재 구시가지는 14세기 말 명나라 홍무제치하 이후에 조성되었다. 14세기 말은 우리나라에서 조선이 개국하던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이다. 이 지역은 원나라과 명나라의 치하에서 무슬림화되었는데, 1856년부터 1869년까지 청나라에 대항한 판타입 반란의 중심지였기도 하다. 이후 1925년 대지진으로 심하게 파손되었다. 지금은 중국의 공식 관광 도시 중 하나이며, 인근에 있는 김장의 고성과 함께 가장 인기 있는 도시 중 하나이다. 옛 마을의 매력을 보존하기 위해 산업개발은 시하광과 같은 새로운 마을로 제한된다. 건축법은 구시가지와 주변 시골의 신축 건물이 비와 지붕과 벽돌, 폐반죽 또는 폐반죽 벽을 사용하여 중국 전통 양식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장의 고성에 비해 덜 붐비고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여행자들을 위한 찻집 카페, 화가 거리에 많고, 명나라 시절의 옛 건축을 걸으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이동한 듯한 기분도 느낄 수 있다. 멋진 사원, 오래된 안뜰을 집으로 개조한 호텔 카페, 상점 및 바도 많다. 성벽은 높이 8m, 두께 7m이며 안쪽이 바위로 채워졌고, 표면은 벽돌로 매끄럽게 마감했으며, 활 쏘는 시설이 45곳, 활 쏘는 구멍이 1560개 있다. 성문은 밤에 조명이 켜지면 좋은 볼거리가 된다. 다리의 고대마을은 전형적인 남북축, 동서축에 배치된 정사각형 구조로 계획된 도시이다. 각 축에는 4개의 주요 성문과 탑이 있었다. 구시가지에는 남북으로 5개의 거리와 동서로 8개의 거리가 있다. 구시가지의 모든 거리는 체스판 같은 느낌을 준다. 문현로, 남문, 우화문, 공문 등이 남아있다. 성 안에는 길을 따라 1, 2등의 낮은 청색 기와집들이 늘어서 있다. 이곳 주민들은 식물 가꾸기를 좋아해서 집마다 크고 작은 화원들을 꾸미고 사는데, 다양한 꽃들이 창산의 만년설과 대조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룬다. 창산은 산 색깔이 항상 비치색으로 보여 창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점창산이라고도 한다. 19개 봉우리 중 주봉인 마룡봉은 해발 4122m이고 나머지 봉우리들도 모두 해발 3500m 이상인 고산으로 사계절 만년설로 덮여있다. 봉우리들 사이로 세차게 흘러내리는 18개 합천이 모두 어라이오로 모여든다. 눈, 구름, 봄의 정경, 대리석 산지로 유명하며, 그 아름다움은 청나라 시기부터 창산팔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창산에는 3000종 이상의 다양한 식물군이 자라며, 봄과 여름에는 철쭉의 일종인 어제일리어, 동백꽃, 진달래꽃 등이 화려하게 피어나 장관을 이룬다. 맑은 날에 창산과 충성사, 충성사 성탑, 흰 구름이 어라이오에 비치는 아름다운 모습은 예로부터 유명하다. 어라이오는 면적 249제곱킬로미터, 길이 40km, 동서 평균 넓이 7에서 8km, 호수면 해발 1970m, 최대 수심 약 20m, 저수량 25억 3100만 세제곱미터이다. 옛 명칭은 여비택이며, 어라이는 모양이 귀를 닮았다고 하여 명명한 것이다. 중국 제2의 호수로 유명하다. 호수 안에는 100개의 아름다운 섬이 있다. 남단의 학원 부근에서 난창강의 지류인 양비강으로 흘러든다. 두산백과 두피기아 참조. 부산 가면 부산 가면 그 사람 같은 게 무슨 사자치
우아로부터 확장된 거 여기까지. 그랬고 원래는 이제 그 높이 아니 그 길이가 약 한쪽이 약 1.5km 정도 되는 성의 사방 구간이 있고요. 성문 이름에서 창산문, 창문을 이렇게 하고 창산문이고 동문은 통행, 바다로 통하는 동해로, 남문은 풍문로, 동문은 그 안현 안원루라고 하고. 북성로 쪽으로 통제되어 있고 누가 보던 섬에 있고 예.
대리구성엔 복원된 문묘가 있습니다. 문묘는 공자를 중심으로 유교 명현들을 모시고 제향을 지내는 묘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유교가 도입되면서 문묘가 만들어져 성균관, 향교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묘도 중국의 문묘와 비슷한 배치로 운영되는데 다른 점이라면 중국에서 모시는 명현들의 우리나라의 명현들을 추가하여 모신다는 점 정도입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 유교라는 종교가 중국에서 태어난 공자라는 인물이 중심이고 그의 교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대리고성의 문묘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최근에 복원된 듯한 정문이 있고요. 현판에 문묘라고 크게 쓰여있네요. 정문 뒤로 내외벽이 있습니다. 문 앞에서도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해주는 벽이지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폐방이 나옵니다. 이 폐방이라는 건축은 우리나라에서 홍살문의 형태로 나타나지요. 불교 사원에서는 일주문의 형태입니다. 대성전의 정문인 대성문을 지나면 중심 건축인 대성전이 나옵니다. 공자를 중심으로 성현들의 위패를 모셨는데 중국은 위패뿐만 아니라 좌상까지 만들어서 모시고 있네요. 아, 동무와 성우에서 모시고 있는 성우들은 좌상까지는 못 만들고 대인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패만 모십니다. 복원된 건물이지만 우리나라의 향교에 있는 문묘에 비해 훨씬 웅장한 모습이네요. 대리고성에는 천주교 성당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골목길을 걷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중국에서는 바리지우 생티안주 지아탱 대리고성 천주교단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이름은 달리 에이션트 타운의 캐톨릭 처치입니다. 대리고성의 조용한 골목에 있습니다. 1927년에 지어졌습니다. 천주교가 윈난성에 공식적으로 도입된 것은 명나라 말 청나라 초기였습니다. 이 성당은 건축적 특징은 독특한데 대리의 전통 건축 문화와 서양 건축의 특징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강화 성공의 성당이 떠오르는 건축 형태죠. 1983년 대리문화유적부에서 유물보호로 명명했다고 합니다. 독특한 건축 양식은 정교한 조각, 중국과 서양 건축의 혼합으로 유명한데요. 전 세계의 사제들과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하네요. 이 성당은 1983년 관련 정부 부처의 지원을 받아 전면 보수되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날아다니는 용처럼 보이며 중국 전통 건축을 반영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노아의 방주가 정확한 교회를 상징하는 거대한 배처럼 보입니다. 항해는 인류에게 희망, 정의, 평화, 사랑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였다고 하네요.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교회의 모양도 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갤러리 혹은 박물관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북쪽 벽은 서양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남쪽 벽에는 중국 산수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교회 벽 전체에 60여 점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외래 종교의 현지화는 확산과 생존,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건축에는 그런 노력들이 여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내넥스플로레이션.com 참조. 미니속